엄동설안을 닭들도 잘 견뎠습니다. 건강하게 잘 컸죠? 밥 먹자. 닭 모이는 막내 준일의 목. 오, 알랐다. 야, 드디어 알랐구나. 오, 두 개나 났어. 오, 알랐구나, 드디어. 오, 따끈따끈해. 처달이네, 처달. 막내가 달걀 먹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데요. 그런데 형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처달을 냉큼 먹는 준일. 신선해. 형님 알랐어요. 닭. 야, 들어가봐.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. 아니, 하나밖에 없어요. 제가 다 뒤져봤는데. 어? 다 뒤져봤는데 하나밖에 없어. 여기 있더라고, 여기. 이 안에? 응. 네. 한번 낳기 시작하면 계속 낳잖아요. 이제 쭉 낳겠지. 야, 달걀 하나 줘가지고 뭐 할까? 어? 달걀 하나? 프라이? 프라이? 우리 지금 맨날 김치만 먹었잖아. 어. 프라이 하나 갖다가 내 쪽으로 이렇게 내야지. 너무. 야, 암탉이 있으면 하나가 아닌데, 세 마리인데, 하나만 나? 하나만 성장했나봐요. 고생들 많이 했다. 누가 고생했는지 몰라. 이거 뭐야? 어? 누가 깨먹은 거잖아, 이거. 누가 깨먹었어? 어머니. 준일이! 아니, 어머니가 깨드시고 났습니다. 입에 묻은 거 같다. 그거 뭐야? 뺏기. 먹었지? 아니, 그거 리프트 하는 거예요. 리프트 타갖고. 아, 아니, 먹었네! 안 먹었어요. 목소리 좀 줄여봐. 아. 달걀 먹는 거야. 목소리 줄였어. 죄송해요. 맨날 풀떼기만 먹다가 달걀 보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. 그냥 만졌는데 뜨끈뜨끈하더라고요. 순간 이성을 잃고 제가 이빨로 계속 먹었어요. 야, 앞으로 너 준일이 닭장 근처 가지마. 달걀 구경도 못하겠어, 얘가. 어?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. 준일아. 네. 아무튼 혼자 먹지마. 거기요. 서미마을 청년들, 기쁜 소식으로 아침을 엽니다. 첫 달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막내 준일이가 컴퓨터에서 뭔가를 찾네요. 종류 되게 많다. 뭘 이리 열심히 보고 있나요? 아, 저희가 이제 돌탑을 다 쌓았는데 돌탑만 하면 너무 밋밋해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 밑 돌탑 아래다가 꽃을 심으면은 이제 경관 쪽으로도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심을 꽃을 한번 알아보고 있어요. 추운 데서 잘 크는 거. 이름을 알려주세요. 닭의 정풀 층꽃나무. 어? 석산이다. 석산이란 꽃도 있네. 우리 마을 이름이랑 똑같네. 석산이란 꽃도 있어요? 오, 이쁘다. 응. 괜찮다. 형님! 어. 잠시만요. 나를 왜 부르냐? 아니, 이 꽃 어때요? 야, 꽃이 뭐 우아하냐, 이렇게. 그쵸. 어. 이게 꽃 이름 뭔지 아세요, 형님? 석산. 석산? 네, 마을. 우리 마을이네? 네. 꽃 이름이 석산이에요, 석산. 야, 어떻게 똑같은 게 있냐? 그러니까. 희한하네. 어차피 우리가 돌탑 자체가 우리 마을 돌이 많아서 상징으로 쌓은 거잖아요. 그래서 꽃도 이렇게 석산을 심으면은 오히려 우리 마을 상징하고 체험객들한테 스토리가 될 수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, 이거 우리 마을에 딱인 것 같다. 네, 이름도 같고. 또 추운데도 잘 자라고 땅이 좀 척박해도 잘 자는데, 원래 산 비탈이나 이런 데 자라는 거여서 느티나무 밑에 그늘져도 좀 상관없고 밑에 돌이 있어도 잘 자랄 것 같아. 우리 마을에도 빨리 꽃을 이렇게 쫙 심어나가는 모습, 꽃 피는 모습, 꽃 피는 동네? 그런 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청년들은 꽃 피는 동네로 다시 태어날 섬의 마을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풉니다. 그날 오후, 꽃 모종을 사기 위해 인근에 있는 야생화 농장을 찾은 광교와 준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쪽에 야생화 같은 걸 많이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석산이랑 예. 상사와 예. 구졸초, 예. 숙부쟁이 정도 볼 수 있으면 저희가 보고 예.